다음은 장인조정협회 성경기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영체육회 홍수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원시대 분류시험단을 이끌어주시는 임승건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대 분류시험단 오성환 충남동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에 있게끔 저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소속 지역관 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시인이셨던 이대용 서울특사 관장님이시면서 수원시 태권도 협회 고모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품새, 저희 단원들 품새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원명구 부친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은 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장호의 회장님과 부회장님 총무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유영춘 부회장님 혹시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엄인석 김서인 총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에게도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배영준 자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소개해드릴 분을 만나 시공계에서 생각함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정면에 있는 앞에 보내주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대한 끝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할 시는 안정한 대상 생각하게 되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임승권 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좋은 기분이 이제 오늘 연말까지 쫙 있으면 저도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그 이런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저희 학부모님 가족분들, 또 저희 단원들, 저희 또 코칭 스태프들, 또 태권도 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시범단은 2005년 창단해서 지금 창단 12년을 맞는 전통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범단입니다. 제가 2015년 7월 달에 취임해서 시범단을 연수 받다 보니까 아주 기초가 튼튼한 코어 근육이 딱
그 맺어져 있는 그런 그 지원단을 인수받아서 그 기초가 잘 돼 있는 그런 땅에다가 이제는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좀 세우고 이런 일을 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이 좀 이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조직 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지원단을 잘 이끌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한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서 아마 저희 조직 조금 정도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지범단은 태권도만 잘하는 지범단 저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인성교육이 좀 잘 되고 위조를 받은 단원들을 원하거든요. 감독님, 그 성적을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성적 떨어진 단원들은 앞으로 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왜 공부를 좀 이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태권도만 해서 대학을 가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잘 듣지 못해요, 사실. 이해를 못하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해서. 거기까지는 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시험 변호들이 많이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때.